요즘 들어 부쩍 한적한 별장에 낯선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는 일이 있어. 가족들도 모르게 별장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나예요. 별장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일 거야.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진정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요. 나한테 지금 와줄 수 없어요? 별장직이 양신회 외에도 읍내에 나가서 아직 안 돌아왔어요. 나 지금 중요한 재계 모임이 있어서 나왔어. 회사에 앞날이 걸린 중요한 문제야. 무서워도 좀 참아요. 미안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이거 한번 봐봐요. 쓸만한 물건인지 모르겠네. 어머, 이게 뭐야? 집 한 채 값은 되겠어요? 구하기 쉽지 않은 물건이라고 하던데 진아 씨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챙겨놨지. 마음에 드나?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왠지 사모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가 하기엔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까요? 아, 이거 완전히 판을 깨자는 분위기네. 사모님은 안녕하신가요? 마누라 있는 놈이 무슨 수작이냐. 평소에 차도가 없어서 아예 별장으로 떠났어요. 오늘 내일 하니까. 회장님 지금 가수 유진아 씨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식사 중이십니다.